그 이번에 그 기사 보셨어요? 그 백승호, 설영호, 엄원석 아 군대? 아 네. 봤지 아까 그거는. 그 정도? 팀이 봤을 때그 정도 멤버면은 K리그 최상위권 노릴 수도 있어요. 전북들 울산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에이스도 두 명씩 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레알 김처럼 안 돼. 우승권은 모르죠. 왜냐면 보통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그 우영규, 오세훈 이런 선수들 보면 상무를 엄청 빨리 그냥 아예 가서 해결을 하던데. 그렇죠. 현규 같은 경우도 원래 옛날 룰로 가면은 못 갔던 거. 근데 최근 U22세 룰이 생겼잖아. 김천 상무도 22세 룰을 적용시켜야 될거 아니야. 너희도 해야 돼 하니까 상무가 새로운 전형으로 만든 거야. 저 어린애들을. 그래서 3명인가 2명 뭐 어린애들 뛸수 있게 만든 거지. 지금 U20에 잘하고 있는 이영준인가? 그 친구도 지금 김천 상무 소속. 상무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능이라고 볼게, 우리가. 점수 높은 사람은 좀 가는 거잖아. 상무도 점수가 있어요. K1을 만약에 뭐 3점이라 치면 K2는 2점. 그 경기를 막 30경기 하면은 뭐 90점 뭐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점수 높은 사람이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 U20세 잘하고 있잖아. U20세 뭐 이런 경기, 대표팀 경기, 뭐 올림픽 경기, 국가대표 경기 하면 국가대표 제일 높고. 그러니까 우선은 1차적으로 그걸로 네. 점수를 매겨서 서류 전형을 합격을 시키고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를 면접 체력 테스트. 체력 테스트에 떨어질 일은 없죠. 운동원 선수들이니까. 축구도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체력 테스트. 그거 하고 인성 검사 같은 걸 해요. 진짜. 실제로 가서 떨어지는 선수가 있어요. 문항이 엄청 많대요. 뭐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애는 군대에서는 할수 안 되니까 그런 상황. 그다음에 병역 그거 할 때 그거 4급 받으면 또 못 가고. 그렇죠. 외국 소속으로는 못 들어가면 되니까. K리그 소속돼 있는 선수 한해서니까. 그래서 외국에 있다 선수 돌아와. 한국에 있다 가잖아.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한국에 있다 가잖아. 권창훈. 그 상무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지원하면 더 가산점이 붙는 거야. 지원했던 친구들이 나 인천에 있을 때도 야, 너 요번에 안 될 건데 왜 너 그러니까 그걸 지원하면은 추가적으로 점수가 좀 있다. 아, 전형이 있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넣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넣는데 아마 안 될 거다. 에이전트가 와서 한번 이렇게 그거 넣으면은 추가 좀 점수가 있으니까 늦게요 그러면서 야 그거 되면 어떻게 아 얘가 얘기했는데 되겠어요 그렇지 안 되겠다 그러면 넣는데 걔가 갑자기 안 간다고 빼 그러다가 된 애들도 있고 이제 상무가 연 거의 두 번을 모집을 하니까 시즌 중간에 들어가는 기수에서는 프로팀에 있는 감독님들이 이번에는 쉬고 가지 말고 연말에 가라 지금 시즌 중간에 어떡하냐 그래서 실제로 1티어 애들이 빠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넣는데 감독이랑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군대는 구단은 못 막는다니까? 내가 이거 보내본 케이스가 있어서 접수할 때 구단에 전화하니까 구단에서 했던 얘기가 군문제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건 시즌 중간에 가더라도 구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니 그것도 있어. 뭐냐면 자리도 있어. 포지션. 포지션마다 몇 명, 몇 명, 몇 명이야. 서류 전형 넣을 때 포지션 쓰잖아. 그거를 어떤 자리에 누가 넣는지 어디가 경쟁력이 없는지 보고 쓰는 게 있어. 아 그래? 이번에 공격수를 넣었는데 최태호, 이천수 다 들어온대. 근데 어떻게 하냐? 연맹에다가 전화해서 포지션을 미드필더로 바꿔달라고. 아 그렇게 돼갖고 상무 들어가. 그럼 나 미드필더 가면 되니까. 그럼 진짜 만약에 상무를 못 가면 정말 그냥 군대를 가. 그 포항에 누구야? 김원희는 진짜 해병대 갔잖아. 그러면 축구 경력 단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와서 다시 축구했잖아. 그걸 또 감독이랑 얘기가 잘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 거야. K4는 어쨌든 4급을 안 받으면 못 가니까. K4는 예, 그 또 군대 그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 쓸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그래서 거기만 이제 4급 받은 선수들이 가는 거야. 그 이번에 그 기사 보셨어요? 그 백승호, 설영호, 엄원석 아 군대? 네. 아 봤지 그거는. 형이 봤을 때 그 정도 멤버면은 K리그 최상위권 노릴 수도 있어요. 전북들 울산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에이스도 두 명씩 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레알 김처럼 안 돼. 우승권은 모르죠. 왜냐면 보통은 이제 에이스 선수 한 3, 4명 선수에 외국인까지 붙이거든. 근데 여긴 외국인은 못 쓰니까. 백승호, 설영호, 엄원석, 송민규 들어가면서 이제 이영재랑 그다음에 김지현 이런 친구들 나올 때가 됐어. 이제 바톤타치를 항상 하거든. 한때 진짜 붙여줬을 때가 있어. 전북 울산보다 좋았던 적이. 그때 레알 나왔을 때거든? 그때 멤버는 어떤 자리 하나가 없어. 11이 다 대표팀급이네? 이런 친구들이 있던 적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 기간을 잘 맞추면 레알일 때가 있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도 이영재랑 몇 명 안 나가면서 붙었으면 레알이지. 한 6개월에서 1년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보통. 훈련소 갔다 와서. 좀 이렇게 적응도 해야 되고. 짬 하다가 멘탈 나갈 수도 있어. 짬도 해야 되고. 뭐냐면
사회에 물을 버려야 돼. 이런 느낌이잖아. 합법적으로 갈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야. 2주. 아. 맥도날드 앞에서. 왜 죽은 준비했어? 재미를 위해서도 있어요. 상무춤이 있으니까. 아니 상식이 형 우승하고 맨날 치는 춤이 그게 상무춤이에요. 재작년에 우승하고 애들한테 가서 뭐 이렇게 치는 춤 있잖아. 그게 상무춤이라고. 요거 추는 애들이 있어. 상무춤이? 네, 상무 가면 배우는 뭐 이렇게 스텝 요런 춤이 있어요. 짬할 때는 무조건 안 웃기면 끝난다고. 또 거기에 이제 생활이 보통 웨이트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웨이트장 적응하다 보면 이제 고기의 몸과 근육이 맞춰지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꽤 시간이 좀 걸려서 뭐 올라오면 좋은 건데 바로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 때 군면제 되면 상무도 그걸 좀 걱정할 것 같긴 한데 인천 상무, 상주 상무, 광주 상무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계약이 끝나니까. 그러면 그게 바꿀수록 이제 1부에서 2부 내려가야 되고 그러잖아. 법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연맹 룰에 창단하면 2부부터 시작한다 뭐 이게 있어서 아... 1부에 있다가도 창단하면 2부로 가고. 지금 아산 부근과 그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경찰청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되게 웃긴 건데 FM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외국 팬들이 아니 한국에 있는 김천 상무라는 팀은 도대체 뭐냐고. 굵직한 국가대표가 2부에서 나온다. 아 진짜 나 옛날에 한번 들어봤어 그거. 아니 손흥민도 여기 들어올 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상무 때문에 AFC 룰도 그렇고 몇번 막 말이 나온 적이 많아요. 그래서 상무는 2부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군대팀이 1부에 있어서 AFC 챔피언스 리그 나가면 뭐 군용기 타고 가나 막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그노스 골랐을 때 월드컵 최저시급 골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면 뭐 상무는 따로 월급도 돈도 뭐 더 받는 게 있지. 수당만 줄 거예요. 수당을 군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김천시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승리수당을 줄 거예요. 출전수당 아니고 지금은 근데 상무 선수들은 돈은 안 줘도 된다. 휴가를 줘라 이런데. 코로나 때 죽어놨대. 휴가가 없어가지고. 부대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치. 못 나가니까. 상무 감독은 국무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연금도 막 나온다는 게 참. 김태환 님이 21년 근속 채웠다. 다음에 섭외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치유가 거기가 있고 코치로 내가 친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듣잖아. 나와서 이제 K리그 팀 다른 팀 해보고 싶다. 성품이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나중에 관물대올라 감독 한번 모셔다가 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또 상무의 썰은 약간 영화로 좀 범죄도시 같은 거란 말이야. 우리 그분은 선수들을 볼 때 그걸로 판단하는 쟤는 뭘로 빠졌고 쟤는 뭐 때문에 들어오고 잘 보이려고 얼마나 했겠냐 선수들이. 한 팀밖에 없으니까. 근데 감독님이 해줄 수 있는 그게 부분이 없다 그랬어. 다른 팀들 감독이 뽑잖아. 근데 상무는 감독이 뽑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점수제고 막 이래서 그걸 알고리즘으로 자기들이 찾아가야 돼서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 했어요. 나중에 밥 먹고 감사합니다. 리춘수?